go to 를 조금 빨리 발음하면 go t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Hi everyone, Start English 자 오늘도 어, 여러분과 함께 2021년 1월호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1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순서로 32쪽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그 아기를 과연 돌보는 걸 어,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할때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어, 즉 매형이 어, 육아휴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아, 하고 있어요 매형이라고 할때 이렇게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형, 뭐 누나, 동생 이런 경우는 모두 뒤에다가 in-law를 붙이게 됩니다 in-law 그래서 왜 in, 아내라는 뜻의 in이 되는 거고 l-a-w, law를 붙여서요 그래서 mother-in-law 하게 되면 시어머님이 어, 되시는 거고 father-in-law 하면 시 아버님이 되시는 거고 brother in law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매형도 되고 뭐어 처남도 되고 뭐 동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요. My brother in law is helping. Take care of the baby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h e l p 하면은 도와주는 걸 말하죠. 사실 요즘은 육아를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이게 어,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기를 돕는 어 서로 돕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The help each other. 그래서 helping take care of the baby하면은 아기를 take care 도 어, 이렇게 돌보는 것을 help. 도와준다. 이런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매형이 지금 육아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육아휴직 상태에 있다 라고 할때그 비동사, 그 그러니까 is를 쓰겠죠. 매형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he is, 그 분은 말이죠. he is. 다음에 뭐뭐인 상태에요 라고 할때 연결고리가 on이 됩니다. on. on 다음에 under 할때그 on이거든요. 뭐뭐 위에 있다. 그래서 he is on 그다음에 유가 휴직. 특히 이제 아빠가 많이 유가 휴직. parental leave라고 합니다. parental leave. 그래서 parental 하게 되면 이제 부모로서 어, 어 저기 아이를 돌본다라고 해서 parental leave라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어, 양쪽 부모가 다상당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leave는요. 떠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 직장에서 그일 일터를 잠시 떠나 있는 것을 바로 leave 라고 하게 돼요. 좀 길게 발음하죠. leave 이렇게. 그래서 뭐, sick leave 하게 되면 내가 아파서 직장을 잠깐 못 나갈 때, 즉, 병가를 낸다고 할 때, I am on sick leave.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he is on parental leave 라고 얘기한 거죠. 저기 34쪽을 보시게 되면 one more step 나오게 되는데요. 어, 당신은 뭐뭐를 할 건가요? 지금 이 순간 어,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이렇게 말할 때 will 응?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거니? 라고 할땐 will you? 로 시작하게 될 거고 그 사람이 할 건가요? 라고 한다면 will he?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너 저녁 먹을 거니? 라고 물을 때너 저녁 먹을 거니? Will you eat dinner? Will you eat dinner?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은 대학에 진학할 거니라고 한다면 대학에 가다 go to college라고 하 거든요. 대학이 college. 그래서 will he go to college? Will he go to colleg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o to를 조금 빨리 발음하면 go. To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요즘 뭐뭐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에요라고 말할 땐 비동사 다음에 그 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 먹는 거면 eat고 뭐뭐 뭐 공부하는 거면 study가 되는 거고 일하는 거면 work가 되겠죠? 이 뒤에 ing를 붙여서 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걸 가리키는 말도 되고 요즘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할 적에도 그렇게 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즘 같이 일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we are working together, we are working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we are working together 우리 요즘 일하고 있는 중이야 같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 매형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매형 my brother-in-law 그다음에 어, is가 되겠죠 my brother-in-law가 한 사람을 가리키니까 is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running 이거 뛰고 있다는 뜻도 되고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so running his own business 자 my brother-in-law is running his own business 하면은 그 사람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란 말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그 말의 틀을 알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문장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자꼭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